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최근에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 관련돼서도 참 다양한 투자 기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재건축 안에서 상가를 활용한 투자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상가 재건축 없어서 못 판다라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상가에 관련돼서 이 지분을 투자한 그 투자가 자꾸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 뭐 국회에서도 이 상가 재건축에 대한 그 문제점들 또는 상가 재건축에 대한 이 열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이런 그 해결점들이 뭐 한계가 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재건축에 관련된 투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BC와 함께하는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상가 재건축 인기 많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고 또 이런 그 투자의 상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상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상가 투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재건축 아파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곳에 이제 아파트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10억 넘게 이제 매수를 네. 하시는 좋은 입지의 그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매매 대금을 네. 많이 그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보다도 뭐 대지 지분이나 실제로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적은 투자금으로 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가로 다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 상가를 분양받으면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좀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에 그래서 감정평가 네. 금액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상가 배정 순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상가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에 따라서 이런 상가 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상가 상가를 분양받게 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재건축이 돼버리면은 일정 부분 또 영업을 못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상가가 지어졌을 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상가로 분양받는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웬만큼 권리가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상가 조합원들은 그 재건축 자체를 좀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상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 입지가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뭐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완벽한 상품일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건축 상가에 뭐 위험도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재건축 상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네. 그래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로 이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좀 예측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이제 재건축 후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아파트랑 좀 다르게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총회 의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나 의무를 좀 불리하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가 조합원들은 사실 재건축되는 걸 별로 반기지를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상가를 상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웬만큼 이제 입지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상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상가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뭐 저렴하게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서는 지금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를 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가 조합원들은 사실 조합 설립 동의라는 걸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상가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이 상가 조합원들이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재건축 사업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에게 뭐 아파트를 좀 분양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혜택을 줘서 재건축 사업에 협조를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아무 그 단지에서나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일단은 수익성이 좋아야겠죠. 네. 그냥 강남 재건축 단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다 나눠주고도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이제 분양가는 뭐 조합원 분양가로 하기도 하고 일반 분양가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조합 그 설립 동의를 받고 재건축 사업이 좀 빨리 가도록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가에 대한 분양 조건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뭐 어떤 식으로 분양들을 할 수 있다라고 뭐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이게 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네.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네. 돼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의 어떤 그 뭐 협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상가 조합원들과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재건축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네. 최근에 협상이 됐거든요. 네. 사실 여기는 거의 뭐 그 1대1 재건축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일반 분양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상가 조합원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 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협의를 했죠. 그래서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제 정관에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조합원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의 비례율 곱한 금액인데, 네. 뭐 대략 이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 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평수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보다 이제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정관에 이제 그 어떤 그 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네.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관의 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이제 이 권리가액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네. 부분을 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좀 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조합 정관을 만든다거나 뭐 협상을 네. 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상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봤을 때는 뭐 실무를 하시니까 그 투자 수익이 좀 높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서울은 사실 그 재건축 상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웬만하면 평당 뭐 2억대 가까이 간다라고 보면 네.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아무 단지나 또 이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는 강남, 목동, 네. 목동 같은 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에 위치한 상가들이어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14단지 같은 데는 네. 뭐 상가 쪼개기로 좀 몸살을 앓았다는 예, 예, 예. 뭐 그런 내용들의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 상가는 사실 크게 가지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걸 다 쪼개서 이제 그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구분 상가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동 같은 데들은 사실 이제 그 재건축 대지 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20평대 중후반 나올 정도로 네. 사업 수익성이 훌륭한 곳인데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네.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재건축이 좀 탄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당 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뭐 4배 이상 오르게 되는 네. 뭐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미 뭐 상가를 주기로 협의가 된 그러니까 네.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협의가 된 뭐 음마아파트라던가 네. 반포주공 1단지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이미 뭐 가격이 아파트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훌륭하면서도 이제 그
뭐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을 만큼 네.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곳들을 좀 선별해서 좀 미리 투자를 하셔야 투자 수익을 볼 수 네.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투자이면서도 또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다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럼 결국은 이 재건축 상가를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재건축 단지 안에서도 그 뭐랄까요 뭐 좀 인기가 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재건축 상가 뭐 투자 시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시점 이후에 그 가격에 대한 그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거나 어떤 시점이 좋겠냐라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수익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건축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협의가 된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좋겠죠. 네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가 쉽지도 않고 네. 일단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예상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점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아파트 평당 시세보다도 더 비싸요. 왜냐하면 네. 상가 자체가 전체 금액은 좀 아파트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당 시세는 더 비싸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될 만한 단지를 예측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위험과 리스크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가에 대한 그 지분 쪼개기 이거는 막힐 수 있다라고 뭐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뭐 상가에 대한 그 지분 쪼개기 이게 그 뭐 가능성들이 있는지 방지를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도시정비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뭐 부수고 다시 짓는 뭐 지분 쪼개기들이 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한 가구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수고 10가구로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네. 1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지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지분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투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네. 재건축 구역에는 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서 네. 그 날짜 이후에 쪼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현황에 따라서 입주권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 법에는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 네. 상가는 사실 뭐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재건축 상가 쪼개기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막으려고 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네. 정해서 그 이후에 이제 쪼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현황에 따라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도 좀 문제점을 인지를 했고 하기 때문에 뭐 행위 제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걸기도 하고 네. 또 그 구분 호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네. 허가를 잘 안 내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이제 쪼개져서 이미 구분 상가로 되어 있다 이런 네. 것들은 좀 문제가 없겠죠. 네, 그것까지 뭐 손을 댄다라는 거는 뭐 재산권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잘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자, 재건축 상가 투자 정말 난이도가 있는 투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투자가 수익성을 또 극대화하는 그런 또 투자 기법이기도 하니까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뭐 시장의 동향 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관련된 그 내용들 지금 재건축 상가에 대한 투자 관련된 질문 또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 주신 분의 내용들 저희 이슈하고 좀 부합하는 게 있어서 이 내용들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자, 그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는 이 아파트 매수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현재 안전진단을 막 통과를 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좀 초기 단계인 거예요. 재건축 상가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 뭐 이게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그 얘기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곳 자체가 뭐 잠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송파권역에 대한 뭐 주택 가격의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아파트에 대한 그 매수금, 이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분위기 요즘에 좀 바뀌긴 해도 그래도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이 넘어야 되는 그 과정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가 재건축에 통과 그 좀 투자를 하신 거고, 이 기간이 좀 길어진다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할지, 과연 이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요 내용을 좀 긴밀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이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 투자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적절한지 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송파구에 올림픽 3대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패밀리,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상가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뭐 지금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도 거의 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것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거 이 그 아파트들은 거의 88년도 뭐 86년도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어서 네. 용적률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재건축 상가에 투자를 하시면 아파트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용적률이 137%예요. 네.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그 총 세대수는 5,54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안전진단 통과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상가가 또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가 좀 분쟁이 많다라고 하면은 네. 빼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부지를 제척해서 정비구역 자체를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상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 상가를 제척시킴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 수익성이 좀 나빠진다거나 네. 그리고 또 그 구역 모양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빼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 뭐 예를 들어 청담 3익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떼고 갔죠. 결국 네.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사업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이게 상가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좀 훌륭한 곳들 그리고 네.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좀 그 상가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아무래도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보이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향후에 또 이제 그 이 올림픽 3대장이 다 완성이 되면은 또 이제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네.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여기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막 다 안전진단 통과한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 앞으로 한 15년 있어야 입주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합 설립 하는 시점에서 이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네.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상가가 재건축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시세를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당 시세를 보면 다 다르겠지만 층이나 뭐 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뭐 그 몇 억씩 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거를 투자했을 때 사실 좀 위험성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잘 비교를 해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뭐 아까 그 3대장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하고 좀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림픽 패밀리라는 곳,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치가 현재 요 정도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바로 위쪽이 가락 1동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헬리오 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84제곱미터가 약한 16억 이상 정도 되는 그 매물과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 송파권역에서는 좀 하단 쪽에 위치를 한 곳이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치한 곳을 조금 보게 된다라면은 요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삼성동과 청담동이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이 지역 자체가 향후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뭐 서울의 큰 먹거리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에 대한 곳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 지역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화면에 보시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래서 우리가 녹지에 대한 공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녹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보는 아시아 선수촌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시설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갖고 있는 이런 녹지의 부분. 그다음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갖고 있는 뭐 헬리오 시티의 그 시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셔서 본인의 그내집 마련 또는 투자 그리고 뭐 상가 재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들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금액에 적정한 금액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투자를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볼 때는 이 상가 투자 이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어느 시점이 된다라면은 좀 주춤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 좀 전망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신도시 상가를 뭐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되기 이전이고 굉장히 분양가가 비싼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는 투자를 잘만 하시면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리면서 또 이제 상가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새 상가에 비해서 뭐 상권이 좀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나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가는 좋은 점이 아파트 그러니까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분들이 또 이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상가가 충분히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요. 네, 재건축 상가 투자 뭐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다만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할 때 유의점들 잘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이슈 재건축 상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집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